추운 날씨 속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홍역인데요. 홍역이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다는데요. 증상으로는 발열,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한 번 걸린 후 회복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돼 다시는 걸리지 않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홍역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인데요. 환자에게 안정을 취하게 하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며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의는 조언했습니다.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후 12에서 15개월과 4에서 6세에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소아가 홍역 환자와 접촉한 경우 아이의 연령, 면역 상태에 따라 면역 글로불린을 맞거나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역의 1회 예방접종은 1983년에, 2회 예방접종은 1997년에 시작돼 1회 예방접종만 받았던 1983년생부터 1996년생까지는 홍역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이라도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체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체온이 떨어지면 몸 안의 장기 활동성이 감소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등푸른 생선이나 표고버섯,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에도 들어있는데요. 햇볕을 쬐거나 음식 섭취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춥다고 실내에서 움츠리고 계신가요? 작은 실천으로 겨울철 건강을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